그럼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보통 생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생일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북한에서는요, 북한에서는 그 생일을 난날이라고 불러요. 북한 문화어로는.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는요, 정작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경제 사정 때문에 생일 파티를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일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리고 김정은 생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은요,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파티는 딱세 개예요. 지도자의 생일. 그래서 이제 그 날짜 순으로요, 1월 8일은 김정은 생일이고요,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이고요,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근데 얘 북한은 그 되게 좀 잔인한 제도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생일이 같으면 불경죄가 된대요. 그리고 김일성의 기일인 7월 8일하고 김정일의 기일인 12월 17일에도 그날 생일이면 불경죄가 돼요. 그래서 그날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을 바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한 수십만 명 정도가 가짜 생일을 세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일을 그 만약에 뭐 김정은 생일 이런 게몇년 전부터 기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원래 김정은의 생일을 지내고 있다가 김정은이 이제 그 국무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 생일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 주민등록과에 가면요, 보안서 주민등록과 가면 저 생일 바꾸고 싶어요 하면 바꿔준대요. 그래서 바꿔준대요. 그리고 그 뭐냐, 특정적인 그 생일 문화, 이거는 제가 잠깐 뭐 하나, 아니다, 특정 생일 문화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특정적인 생일 문화에서는요, 중국에서는요, 황제의 생일을 절일이라고 해가지고 황제마다 다른 이름을 붙였대요. 그렇구요. 그 뭐냐, 고려 시대에 성종 시대부터 원종 시대 때까지는요, 왕의 생일을 절일이라 불렀고, 절일에는 망궐예라는 그 의식을 해요. 그리고 성종, 덕종, 인종, 희종은요, 자기 생일을 딱 붙였던 그 날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성종의 생일은 천춘절이었는데 천추절로 바꾸고요. 그리고 덕종은요, 그 인수절을 응천절로 바꾸고요, 인종은 안정절을 경영절로 바꾸고, 그리고 고려 희종은 수기절을 수성절로 바꿔요. 그리고 고려 예종은 이제 모후의 생일에 지원절, 그리고 원종은 그 충렬왕인 태자 생일에 수원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한 이후, 몽골의 간섭이 시작된 이후로 고려의 절일은 쓰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황제하고 황태자의 생일은 만수성절, 천추경절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의 생일이 공휴일이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이 임시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그 국내에서 대통령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 이명박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일이
자기 생일을 한두 번인가를 겹쳤어요. 12월 생이거든. 이명박 씨의 생일은 그렇고요. 어쨌든 그리고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 가끔 가다가 설날하고 겹쳐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있어요. 뭐냐? 성탄절하고 주님 성탄 대축일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그 공휴일에서 빼는 대신에 충무공 탄신일 그 안중근, 백범, 유관순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 예종하고요. 조선 숙종의 생일은요. 그 공휴일이 겹쳐요. 왜냐면 조선 예종은요, 설날이 생일이고요. 조선 숙종은 추석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장미란 씨하고 개그맨 코미디언 김준호 씨는요, 생일이 한글날하고 성탄절이에요. 현영민 해설위원하고 최성용 선수, 그리고 두 사람도 그 생일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요, 독재자였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하고 부인 엘레나 차우셰스쿠의 생일은 공휴일로 지냈었어요. 물론 이 차우셰스쿠 부부가 처형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독재자의 생일은 공휴일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천황의 생일이 천황절로서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이 바뀔 때마다 그 천황절도 바뀌어요. 그래서 1932년에 그 천황절은 그때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수통폭탄을 던진 날이죠. 1932년 천황절은 그렇고요. 이란도 최고 지도자의 생일은 공휴일을 지내요.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쪽이죠. 그리고 일부 현재까지 있는 왕국대 중에서 왕의 생일은 공휴일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국왕 생일이 일단 공휴일이고요. 그 말레이시아의 각 주에 종교 지도자들을 술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슬람권에서는 그 술탄의 생일도 공휴일이에요. 술탄의 생일도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생일은 은하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김정은 생일은 아직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 부자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거는 거의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그거죠. 그래서 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달력에서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찾아보시오.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이 김정일의 생일이 뭐냐? 2월 16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한은 밸런타인 데이를 못 챙겨요. 왜냐면 태양절하고 광명성절을 전후로 며칠 동안 행사 준비를 해요. 행사 준비에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준비한다고 발렌타인 데이를 못 챙겨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국왕의 생일이 왕의 날로서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이
2018년부터 무급 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왜냐면 일리노이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그 정치적으로 배출을 시킨 지역이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 생일은요. 생일 때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있죠. 바로 요거.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뭐냐? 미역국 주로 생일 때 찰밥하고 팥밥하고 함께 먹는 음식 그 음식이고 생일 때 미역국을 먹어야 인덕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주로 산모가 산후조리용으로 애용이 돼요. 근데 사실 미역국을 먹는 거는 생일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산모가 먹는 거예요.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산부인과에 가면요. 산부인과의 그 병원 밥은 맨날 미역국이 나와요. 왠지는 아시죠? 산부인과는 진짜 병원 식사가 맨날 미역국이 나와요. 산후조리원하고. 당연한 얘기죠. 산모들이 먹어야 되는 밥이기 때문에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에서는 맨날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구요. 그 사실 미역국의 맛은 육수를 내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솔직히 좀 많이 갈려요. 소고기를 사용하는 미역국이 대표적이긴 한데 지역별로 편차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 뭐냐 보통 그 생일이 되면요. 그러니까 미역국은 보통 뭐 바닷가에서의 미역국은 보통 그 해물을 미역국에 넣는 경우가 많죠. 뭐 새우라든지 조갯살,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걸 미역국에 넣는 데가 많고요. 그 육지에서는 주로 소고기를 많이 넣어요. 한우를 막 넣어요. 그리고 사실 돼지고기는 잘 안 써요. 돼지고기 잘 안 쓰는 게 돼지고기는 비린내가 심하고 기름기가 많이 떠가지고 미역국에는 안 쓴대요. 그리고 그 육수를 내지 않고 생미역으로 만든 미역국은 그 정말 실력만 좋으면 맑고 깔끔한 맛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역국 만들 때 보통 쌀뜨물로 끓여요. 쌀뜨물로 끓이면 맛이 깊어져요. 국물 맛이 진해지고요. 그리고 건더기들을 넣기도 해요. 그리고 깊고 담백한 맛으로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뭐냐 그 국 끓일 때 단골 육수가 있죠. 사골 육수. 그 사골 육수로 그 2차 조리를 해서 다른 국물을 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역국은 진짜 그냥 그 미역 썰고 뭐 다진 마늘 뭐 이런 걸로 좀 국간장 이런 걸로 간 좀 맞추고 그리고 그 그냥 고기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미역국은 좀 그 초보라도요. 그 육수만 제대로 맛있게 나오면 나름 맛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 날에 냉미역국 먹으면 그 술 깰 때 좋대요. 단 그러니까 기름기가 적은 미역국. 기름진 미역국들은 차게 식히면 기름막이 생겨서 먹기엔 안 좋다고.
물론 조리를 한 사람이 기름을 걷어냈다면 딱히 뭐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자 미역국 만들 때자 미역국은 일단 기본이에요. 그 기본 레시피 1. 재료들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넣고 볶아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여요. 그리고 아님 또는 그냥 물에다 그냥 싹다 넣고 한꺼번에 끓이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떨어뜨려요. 원칙은 전자예요. 전자가 원래 그 고기를 좀 볶으면서 시작하다가 그 물을 넣어서 국으로 만드는 거고요. 후자는 시간이 없거나 야외에서 끓일 때 아니면 식당에서 대량으로 끓일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실 맛이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볶아서 만드는 게 조금 더 맛있긴 하거든요. 고기에 육즙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름을 태우고 미역이 눌어붙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고요. 그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고열의 환경에서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를 덩어리째 삶은 다음에 고기를 찢어서 넣고 그 삶았던 국물에 그대로 미역하고 다진 마늘하고 국간장 넣고 끓이는 방식도 있어요. 육수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기름을 안 써도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볶지 않고 국물을 우려내기 때문에 핏물을 뺄때잘 빼야 돼요. 그리고 기름기 적은 부위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멸치 육수로 끓이는 미역국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가 보통 기본 베이스고 전라도에서는 그 가끔 그 전라도 지방에서 가끔 닭고기를 넣고 먹기는 해요. 그리고 멸치, 북어, 참치, 옥돔, 가자미, 광어 등의 흰살 생선을 미역국에 넣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잔새우, 새우 많이 넣죠. 그리고 조개류 많이 넣죠. 그리고 성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성게 넣는 거는 제주도 레시피고요. 그리고 미역국에 간 맞출 때는 보통 소금하고 국간장,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국간장을 써요. 그 외간장을 쓰면 미역국 맛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처음 만든 사람들은 미역 양 조절 실패하면 미역국이 아니란 이거 그 뿌역뿌역 그 삶은 미역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역을 사실 많이 안 써도 돼요. 많이 안 써도 그 국물 색깔만 이렇게 그 녹색으로 우러날 수가 있어요. 미역이 녹을 때까지 푹푹 고아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마른 미역을 물에다 넣고 좀 불려서 헹궈요. 그리고 이제 좀 썰어요. 특히 미역은 불면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죠. 아니면 포장되어 나오는 자른 미역을 써도 좀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바짝 말린 미역이기 때문에 보통 미역 한 봉지 양은요, 몇십 인분이에요. 한 봉지 양이 굉장히 싼데,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비해서는 미역인 그 재료가 싼 편이에요. 그래서 미역을 볶기 전에 잘 씻어주고, 아니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끓일 때 다진 마늘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요. 파하고 양파는 그 미역하고 역시너지 효과를 갖고 와요. 그렇구요. 그러니까 파에 유황 화합물이 있어요. 퀘르세틴이라고. 그렇구요. 사실 미역국의 맛은 미역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역을요,
마트에서 딱 입만 있는 미역을 사와서 끓이면 맛이 없어요. 보통 건어물 시장이나 대형마트 가면요, 그 산모용 미역이 있어요. 줄기가 있는 미역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최소 20분을 끓여야 맛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있는 미역을 사서 끓여야지 투명한 국물이 뽀얀 국물이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진 마늘을 꼭 넣어야 되고요. 다진 마늘을 꼭 넣어야 되고요. 라면보다 쉽게 끓일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끓여놓으면요, 다음에 데워 먹을 때 미역은 흐물흐물해지죠. 근데 저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산후조리로 미역국을 필수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은 매일같이 식단에 미역국이 들어가고요. 산후조리는 무조건 미역국인 줄 알고 미역을 싫어하는 여자들한테도 억지로 나중에 먹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영양 보충하는 의의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거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역국에 함유된 아이오딘은요, 일일 권장량이 한 수십 배가 돼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 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수유자의 미역국 복용으로 인해서 정상아들한테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난 사례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요, 제주도의 산후조리 음식은요, 돼지 족발 발가락 끝부분 콜라겐 많은 부위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로 국을 끓여요. 돼지 국밥을 그걸로 끓여요. 그리고 미역이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이나 면접 이런 데서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미신이 있어요. 물론 미역은 알긴산하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미역을 먹으면 약간 장운동이 좀 안정이 되고 철분이 충전돼서 사실 영양학상으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긴장한 상황에서는 미역국은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날에는 안 먹는 게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고3이 되는 해에는 미역국을 안 끓이는 집안이고요. 수능 당일에 음식점들도 미역국을 안 파는 식당이 있어요. 수능 당일에. 뭐 그렇고요. 자, 일단 그래서 미역국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미역국은 소고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낮에 그 추신수 선수 출전 경기를 만약에 중계를 하게 된다 하면 경기가 끝나고 미역국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미역국 먹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결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파트 녹화를 종료를 하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얘기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케이크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